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할머니가 여보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겠어?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서 그렇게라고 등에다가 털썩 업었습니다. 미안한 나머지 할머니가 말합니다. 영감 난 무겁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무겁고 말고 왜?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그랬습니다.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대요. 걸어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보 할멈 나 좀 업어줄 수 있겠어? 아까 업어줬던 고맘도 있고 그래서 등허리에 덥석 업어줬습니다. 그런데 난 무겁지 하면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할까 봐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응 가볍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가볍다고 하더래요.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상대방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일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는데 우리 사모님이 제 방에서 그래 여보 볼록볼록하지 않냐고 너무 타이트해서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원피스를 입었는데 타이트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이 볼록볼록 나오지 않느냐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볼록볼록해 그 막대 풍선 볼록볼록한 풍선하고 똑같아 그랬더니 잔뜩 긴장해가지고 아 진짜 그러냐고 아니 아주 미끈해 하나도 튀어나온 거 없어 아주 아름다워. 여러분 남성들은요 이렇게 좀 억장 놓고 짓궂은 데가 있어요. 사실과 다르게 자꾸 그냥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조커를 주기도 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앞장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또 아수르,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결국은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사야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아니 슬픈 마음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 와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을 예언할 때는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프고 불쌍해서 그런 노래로 지어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방국 강대국들이 멸망의 예언을 할 때는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았다가 왜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이렇게 심적인 큰 부담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모압이라는 나라는 형제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맏딸을 통하여 얻었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였어요. 결국 모압은 아수르의 침탈로 인해서 멸망을 합니다만은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에돔과 암몬이라는 나라와 접경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과 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된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이 모압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관통을 해서 가면 아주 쉽게 빠르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족속에게 너희의 땅을 좀 통과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거절을 당해요.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게 됐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뿐만 아니라 민수기 22장이나 또 24장 같은 데 가보면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의 술사라고 하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도무지 이건 형제국가라고 볼 수 없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오죽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모세는 이 모압 족속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강력 반대합니다. 허락하지 않고 이 못된 족속들, 이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반대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될 때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게 되고 독립을 주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은 완전히 멸망하는데 이 모압의 국가신은 그모스라는 신이었어요. 그모스라는 신전의 예배 형식은 이 유아 인신제사였어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행태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그 우상 숭배에 있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신랄한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2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사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어떤 형상도 하나님 외에 절대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하나님이 가진 권리와 권세를 가로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모압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전 국토가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모압 사람들, 이 모압 백성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멸망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를 지칭하고 모압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이 국방의 요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망하고 그리고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국방의 요새가 다 망했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가 망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국방의 요새들이 전부 폭격을 당해서 망했다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망하고 요새지가 망한다는 것은 그 나라 전체가 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각각 하룻밤에 이루어질 것이라. 평안하다고 잠이 푹 들어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에게 임할 심판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독수리처럼 신속하고 재빠르며 도적처럼 졸지에 은밀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번개가 동해서 서해 번쩍하는 순식간, 순간적인 이런 빠름으로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자신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알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우주의 종말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1급 비밀입니다. 어쩌면 개인적 종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이 세탁에서 처음 입은 양복을 입으면서 이게 지난 겨울 전에 벗어났던 양복인데 이것을 다시 걸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내 호흡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입을 수 있었으며, 어저께는 겨울옷을 세탁소에 보냈는데 그 겨울 양복, 몇 개월 후에 겨울 초에 이것을 입는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세탁해 온 양복을 다시 입을 수 있지, 그전에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간다면 그 양복은 다시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종말은 젊으니 늙으니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상관할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게 개인적 종말이라는 겁니다. 우주적 종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 하나님만이 정하신 시기, 그때 임하는데,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니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유비무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황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시간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당혹하거나 긴장하거나 또는 놀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도 한결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인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의 고통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긴박하게 갑자기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이렇게 갑자기 망합니다. 멸망은 밤의 도적까지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근신해야 합니다. 삼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러분 오직 깨어 근신하라. 우리는 혹시 지금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라는 겁니다. 차제에 우리는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뒤늦게 회개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애통하고 애곡하고 울고불고 우왕좌왕하고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혼란이 왔어요. 이사야가 전한 모압의 멸망은 참으로 애처롭고 처절했습니다. 모압의 온 땅에는 온통 통곡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귀인과 평면의 구분이 없었고 모두 허둥대고 이리저리 도망 다닐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날이 오면 돈 많은 자 상관없습니다. 없는 자 상관없습니다. 잘난 자, 못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날에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말랐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으며 성읍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모압강의 물에는 피만 가득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모압의 여러 지명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슬픔과 통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이 바로 멸망당할 악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요. 만일 그들이 평소에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듭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쳤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렸고 그리고 귀울려 들었고 농담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 우습게 여기는 자, 그리고 흘려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당혹스러우고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일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고 다섯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잠들어 있을 때 밤중쯤 되어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 앞에 열 처녀는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등과 기름을 가진 자는 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자는 불을 밝힐 수 없어 시장에 와서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애걸복통하면서 우리가 왔다고 불 밝히고 왔다고 열어달라고 했지만 더 이상 귀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깥 어둠의 내침을 받았고 우리 표현대로라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지금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이 기회는 다시 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죄 중에서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에스겔 18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고 또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괄세하고 억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우리가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도적처럼 임할 주의 심판에 대비하여 항상 깨어 있읍시다. 모압이 동국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주요 도시들이 하룻밤 사이에 황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합당치 못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의 눈물이요 절망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장에 보면 모압 사람들의 눈물을 볼 수 있어요. 머리를 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머리를 밀었고 그리고 배로 동였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덮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효과가 없는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할 때 들었어야 되는데 이미 기회가 지나간 뒤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도 흘릴 때 흘려야 합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야 합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그때의 눈물은 비극의 눈물, 절망의 눈물, 고통의 눈물이지 더 이상 회개의 눈물이 될 수 없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에게 피할 곳이 있다면 최고의 행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범우주적인 범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아무도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어요. 이 세계 어디에도 그분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봉사의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의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의 물질을 허비하지 맙시다.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 주복갈피에 헌금 봉투를 다 끼워줄 겁니다. 그 헌금은 무슨 헌금이냐? 우리 총회 산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예배들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우리도 물론 지장이 많지만 작은 교회들 월세를 감당 못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못해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할 때라 이런 사명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자매교회 돕기원금을 드리는 날인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호소한 대로 여러분 단돈 만 원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단 말입니까? 홍대 앞 클럽에 신촌 클럽에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미친 듯이 흔들어대면서 술 마시는 것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아무리 불황이라 그래도 대학 가는 불황이 없다고 해요. IMF 때도 대학 가는 IMF 영향이 없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젊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해 주셨을 때 우리는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갚으리라 후이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호강하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3년 이상 갈 때까지 우리는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척에서부터 농어촌교회 돕는 일, 선교하는 일은 열심히 나눴어요. 지금도 여전히 나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를 위해 절약해 보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불편해 보셨나요? 주님 때문에 쪼들려 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 재정위원장 장로님이 통장을 갖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 계좌 이체로 어느 분이 5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이름도 없고 무슨 돈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마 이 돈은 비전헌금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추적하면 계좌 추적하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은행에 가서 계좌 추적했더니 우리게 이제 뭐 한 3년 4년 전부터 원래 교회 안 다녔던 분인데 다녀서 서리집사 된 분인데 이분은요 장로 같은 서리집사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500만 원이 어떤 돈이냐고 그랬더니 답변하기를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에 먹을 게 없어 쌀 배급을 받고 굶주린 사람들도 많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돈이었어요. 이미 집행한 곳도 있고 또 오늘 지나서 집행할 곳도 있고 어제 전화도 통화도 했고 필리핀에 두 곳 빈민들과 또 한 곳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사 또 코타키나 발루 이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끼니를 때울 수 없어도 허덕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돕는 헌금이었어요. 얼마나 눈물경 그분이 부자가 아닙니다. 남보다 쓸 데가 없어서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삽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